영어 잘하는 사람은 쉬운 영어를 하죠. 해커스톡! 쉬운 영어가 자동발사! 자동발사 영어! 해커스톡! 딩동댕동! 여러분, 윤토끼입니다. 날로 새로워지시네요. 안녕하세요. 5분만 들어도 덕분에 해커스톡 교체 영어 로이. 케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난 방송 복습 좀 하고 갈까요? 네, 좋아요.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데이 3, 너는 뭐뭐 한일을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그쵸? 저희 같이 그 너는 뭐뭐 한일을 사용한 표현들을 막 여러 개 배웠었죠. 네. 그렇죠. 네. 먼저 어떻게 만든다 그랬었죠, 윤토끼 씨? Do you처럼 이렇게 do하고 사람 붙여서 문장을 시작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너는 동의하니는? Do you agree? 그렇죠. Do you agree? Do you agree? 네. 그럼 너는 그걸 좋아하니는? Do you like it? 그렇죠. Do you like it? 네.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그러면 너는 도움이 필요하니느냐? 도움이 필요하니? Need help였으니까. 그렇죠. Do you need help? 그렇죠. Do you need help? Do you need help? Do you need help?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너는 계획이 있니? 이거는요? Do you have plan? 네. 아쉽지만 Do you have a plan? 그렇죠. Do you have a plan까지 네, 완벽합니다. Do you have a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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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슬슬 입이 기억하시는 게 제 눈에 딱 보이는데 네, 제 눈에만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아니에요. 네. 집에서 연습해 오시는 것 같은데. 연습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데이 4 소개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은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30페이지를 펼쳐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해볼게요. 네. 페톱 극장. 어머, 어머, 내 친구 정이 알지? 걔 남편 있잖아. 공부하고 싶다고 회사를 그만뒀대. 지금 뭐하고 산대? 그는 대학에 다녀. He goes to college. 잘하시는데요? 네. 잘하시는데? 아니, 영어만 내려고 지금 불러놨더니 연기가 늘고 있어. 연기가 아주 달려. 네. 연기가 더 부담스러워요. 입이 기억하는 연기는. 네. 네, 오늘 주제 바로 윤토끼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는 뭐뭐 해요. 그렇죠. 방금 윤토끼 씨가 그는 대학에 다녀라는 표현으로 He goes to college. 그래서 he goes to college. 네. 그래서 오늘도 사람과 행동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되는 아주 쉽고 간단한 표현들을 배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나, 너, 우리, 그들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부터는 처음으로 그, 그녀,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남자, 그 여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다 이유가 있죠. 이번 데이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S 아니면은 ES.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쵸. 사람이 그 남자 한 명이거나 아니면 그 여자 한 명일 때는 우리가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 뒤에는 S나 ES를 붙여주거든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편하냐면은 남자랑 여자는 보통 외롭잖아요. 케빈 씨처럼. 미쳤나봐. 그래서 뭐 외로워서 더 해봐. 외로우니까 네. S를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야. 아, 그런 거였구나, 네. 그니까, 나, 너, 네. 우리, 이거는 외롭잖아. 근데 그 남자, 그 여자 뭔가 쓸쓸하잖아. 외롭잖아. 그러니까, 우리 동사 뒤 S를 같이 붙여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혼자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도 네. 저희가 아까 얘기할 때 고가 아니라 goes. 그쵸, goes라고 했죠. S를 goes. 붙여서 네, goes. 정확히 ES를 붙였죠. 그쵸? 그 다음에, 네. 그럼 윤토끼 씨. 네. 오늘 대표 문장이 그는 대학에 다녀 이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좀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네. 그냥 대학에 다녀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는 대학에 다녀가 아니라 그냥 대학에 다녀. 대학에 다닌다. 네, 대학에 다닌다. Go to college. Go to college. 그렇죠. 컬리지가 네. 대학교니까. 자, 그럼 나는 대학에 다녀는 뭐예요? I go to college. 그렇죠. 그치. 자, 그러면은 나 말고 네? 이제 오늘 할 그. 네. 그는 대학에 다녀는 뭐라고 하죠? 그는 외롭다 그랬어요. 그러면 S는 ES 붙여야 되니까 네. He goes to college. 그렇죠. 완벽하네요. He goes. Go가 아니라 He go to college가 아니라 He goes to college. 이렇게 ES를 붙여서 말을 하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몇 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He goes to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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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네.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맨날 있죠, 이분은. 네. 그는 나를 좋아해. 이런 문자 꼭 듣고 싶은데. 네. 희하고 행동 뒤에 S나 ES만 붙이면 되는 거 맞아요? 물론이죠. 그렇죠. 사심이 너무 가득한 예문이라서 되게 좋네. 네. 자, 좋아한다는 영어로 우리가 뭐죠? Like. 그렇죠. Like. 그럼 나는? I요. 아인데, 아인데? 나를 좋아한다고 할 때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함을 거니까. 당하는 거잖아. 이럴 때는 I가 아니라 me를 써요. 그렇죠. 좀 비슷한 예로 들어드리면은 우리가 그가 뭐뭐한다 할 때는 he 뭐뭐라고 하는데 네. 그를라고 할 때는 him. 그렇죠. 그녀는 she인데 그녀를은 헐. 헐.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거든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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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헐. 처음에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거 연습하다 보면은, 네. 네, 자연스럽게 입에 익으시다 네. 보면은. 이거 아마 그걸로 기억 많이 나실 거예요. 막 우리 학교 다닐 때, I, my, me. 주격. 목적격, 소유격. 하잖아, 우리 막. 네, 그거 지금 저희가 얘기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문법적으로 이렇게 배우실 필요는 없고. 그쵸. 이제 말로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익혀지실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나를이라고 할 때는 뭐라 그런다 그랬죠? 미요. 그렇죠. 그럼 나를 좋아하다는 like me. 그렇죠. like me. 그럼 그가 나를 좋아하다. S는 yes 붙여야 되니까. 그렇죠. He likes me. 그렇죠. He likes 네. me. 완벽하네. 네, 따라해 볼까요? He like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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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좋네요. 좋네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대요. 누가 좋아하지? 있어요? 네, 더 이상 안 물을게요. 네,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지금. 별로 안 말하고 싶은 그런 표정이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끼리 하던 그런 문장 말고 이제 좀 교재에도 나오는 문장으로 같이 연습 좀 해볼게요. 네. 오늘 제가 네 개만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연습을 할 건데요. 하나는 커피를 만들어. 두 번째는 사진을 찍어. 세 번째는 친구를 만나. 네 번째는 영화를 봐. 이런 굉장히 일상적인 문장들이잖아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오늘 같이 연습 좀 해볼게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는 그는 커피를 만들어줘. 그는 커피를 만들어. 이것 좀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그는 커피를 만들어니까 영어식으로 하면 그는 만들어 커피를. 자, 힌트는 다 줬어요. 그러면은 he 커피를 만들다 makes coffee. 그렇죠. He makes coffee. 그렇죠. 같이 읽어볼게요. He makes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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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두 번째로는 사진을 찍어줬죠. 네. 그러면은 그는 사진을 찍어. 이거 해볼까요? 사진을 찍어가. 일단 사진은 우리가 여기서 픽처를 사용하면 돼요. 네. 그럼 찍다는 뭐지? 찍다 어렵다. 찍다 뭐지? 알려줘요 빨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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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우리가 테이크라 그래요. 그렇죠. 테이크가 데려가다 가져가다 이런 뜻도 있는데 어 픽처랑 같이 쓰거나 어 포토 네. 이거랑 같이 쓰면은 사진을 찍다라는 그렇죠.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는 사진 찍어 만들어 볼까요? He takes a picture. 그렇죠. 픽처까지 완벽하게 또 잡아주셨어요. 한 장을 찍은 거니까 한 번에. 네, 한 번에 찍은 한 장 찍은 거니까 takes a picture. 몇 번 같이 읽어볼게요. He takes a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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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세 번째는 친구를 만나라는 걸로 제가 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은 그는 친구를 만나. 친구는 friend죠. 네. 만나는 건 뭐예요? Meet. 그렇죠, meet를 쓰죠. Meet. 그러면은 그는 친구를 만나는. He meets a friend. 그렇죠. 이제 뭐 안 까먹고 잘 붙여주시네요. 네, 그렇죠. 이번에도 친구 한 명을 만나는 거니까 he meets a friend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친구 여러 명 만나면은 he meets friends. 그렇죠. He meets friends까지. 네, 완벽하게 잘 하시네요. 몇 번 같이 읽어볼게요. He meets a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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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마지막. 영화를 봐로 만들 거예요. 네. 그는 영화를 봐. 자, 영화는 뭐죠? 무비요. 무비, 그렇죠. 무비. 보다는 뭐예요? 룩. 보다. 룩. 또 뭐 있지? 보다? See? 이런 것도 있고. 네. 하나 더 있는데. Watch. 그렇죠. 네. Watch가 있죠. 음흠.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본다라고 할 때 그 보다라는 행위를 나타낼 때는 See나 룩보다는 Watch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 룩은 이렇게 장시간 보는 건 우리가 보통 룩을 안 써요. 그렇죠. 잠깐 보고 이렇게 흘낏 보고 이렇게 잠깐 내 얼굴 좀 봐봐. 그럴 때는 룩을 쓰죠. Look at me. 나 잠깐 봐봐. 이런 느낌으로 룩이고요.
see는 약간 내가 자의적으로 보는 것보다 그쵸. 내 보이는? 눈에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거. 보이는 그런 걸 쓰라고 하고요. 근데 watch는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딱 시간을 내서 봐야겠다. 봐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watch를 쓰는 게 뭐냐면요. 네. 영화나 드라마 TV? 이런 거 TV 이런 건 watch를 써요. 네. 자, 서론이 길었지만 결국 그는 영화를 봐. 이 문장 바꿀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He watches a movie. 그렇죠. He watches a movie. 네. 영어도 한 개 보는 거니까. 영화 여러 개 보면 watches movies.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는 영화를 봐. 이거 만들어 볼게요. He watches a movie. He watches a movie. He watches a movie. He watches a movie. 마지막 he watches a movie. He watches a movie.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그 말고 그녀, 케빈 씨가 좋아하는 그녀, 네, 그녀가 뭐뭐 한다라는 네. 문장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랑 똑같이 커피 만들어, 사진 찍어, 친구를 만나, 영화를 봐 똑같이 할 건데요. 네. 주어만 he에서 she로 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커피를 만들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럼 he에서 she로 바꾸면 똑같이 ses.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나 그녀는 외롭다. 네. 외로울 때는 s를 붙여주세요. 그만해, 변태 같아. 나 말할 때 표정이 변태 같아, 되게. 뭐, 내가 어째서. 못 보겠어요. 외로울 때는? 말하면서. 여러분, 외로울 때는 S를 찾아주세요. 네. 네, 그녀는 커피를 만들어. 어떻게 할까요? She makes coffee. 그쵸, she makes coffee. She makes coffee. She makes coffee. She makes coffee. 커피는 어를 안 붙였죠? 네. 왜냐면은 커피도? 액체니까. 액체니까. 셀 수가 없어. 네. 토끼씨 커피 셀 수 있어요? 아니 없어요. 못 쓰죠.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이거는 노벨상 감이야. 하나님 영예의 신대륙 이거는. 밥 딜런식 축하합니다. 노벨 문학상. 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문학상 받았죠. 네, 네. 노벨 문학상. 네.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자, 이번에는 그녀는 사진을 찍어. 이거는 She takes a picture. 그렇죠. She takes a picture. She takes a picture. She takes a picture. She takes a picture. 여기서 발음 조금만 더 고쳐보면은 네. 피처가 아니라 픽처예요. 네. 픽처. 아, 픽처. 그렇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She takes a picture. She takes a picture. 네, 완벽합니다. 그러면은 그녀는 친구를 만나. She meets a friend. 그렇죠. Meet 만나다, friend 친구. 그래서 친구를 만나다는 she meets a friend. She meets a friend. 다시. 괜찮아요. 네. She meets a friend. 자신 있게 잘하시네요. 네. 네. 네, she meets a friend. 다시 해볼게요. She meets a friend.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녀는 영화를 봐. She watches a movie. 그쵸, she watches a movie. She watches a movie. She watches a movie. She watches a movie. 네, 이제 입에 좀 붙지 않나요, 토끼 씨? 살짝 부족하네요. 살짝 부족하네요. 아, 살짝 부족해요. 이번에는 연기를 잘해요, 역시. 어떻게 하겠지? 이번에는 여태까지 그 그녀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그녀 말고 구체적인 사람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구체적인 사람 이름을 넣을 때도 우리가 동사 뒤에 S를 붙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도 한 명이 되고 남자나 여자일 테고 그치 남자나 여자일 거잖아. 그치 남자나 여자일 때 남자 여자는 외로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래 못 보겠어요. 나한테 저 동의를 갈구하는 저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워. 아무튼 우리 가명을 써서 유진이. 유진이? 유진이로 한번 해볼게요. 네. 유진이는 외로워요. 그래서 유진이 뒤에 S를 붙여주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유진이는 커피를 만들어. 유진 makes coffee. 네. 유진 makes coffee. 유진 makes coffee. 유진 makes coffee. 유진 makes coffee. 유진이는 사진을 찍어. 유진 takes a picture. 그쵸. 유진 takes a picture. 유진 takes a picture. 유진 takes a picture. 유진 takes a picture. 유진이는 친구를 만나. 유진 meets a friend. 그쵸. 유진 meets a friend. 유진 meets a friend. 유진 meets a friend. 유진 meets a friend. 유진이는 영화를 봐. 유진 watches a movie. 그렇죠. 유진 watches a movie. 유진 watches a movie. 유진 watches a movie. 유진 watches a movie. 네, 그럼 여태까지 했던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로 연습해 볼까요, 우리? 네. 정리할 때는 그는 커피를 만들어 어떻게 말했죠? He makes coffee. 그는 사진을 찍어. He takes a picture. 그렇죠. He 네. takes a picture. 그는 친구를 만나. He meets a friend. 그는 영화를 봐. He watches a movie. 다시 한번. 그는 커피를 만들어. He makes coffee. 그는 사진을 찍어. He takes a picture. 괜찮아요. 자꾸 여기서 그러죠? 한 번 더. He takes a picture. 네. 네. 그는 친구를 만나. He meets a friend. 그는 영화를 봐. He watches a movie.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바쁘네 이 사람. 커피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다재다능해요. 그래도 외로워. 오 어떡해. 자 그럼 지금까지 데이 4 그는 뭐뭐해를 같이 배웠거든요. 네. 오늘 같이 했던 문장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서 입이 꼭 이 문장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이 뭐여야 된다고요? 기억이요. 그쵸. 네. 기억해야 되죠. 니은 말고 기억. 아, 이건 둘 다 표정 안 좋아졌네. 미안해요. 자. 이거 받아칠 수가 없겠다. 저도. 자, 그럼 다음 방송에서는 우리 데이 5. 그쵸. 데이 5번째. 5번째? 다섯 번째 데이. 그는 뭐뭐 하지 않아. 오늘 했던 거 반대되는 거죠. 오늘은 그는 뭐뭐 했는데 다음에 할 거는 그는 뭐뭐 하지 않아. 이걸로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어떻게 말하는지 진짜 궁금하나.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5분만 들어도 덕분 해커스터 기초영어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네, 원어민 음성 들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동 발사 영어.